둘, 셋, 개, 조. 안녕하세요. 리페어맨입니다. 자, 오늘은 디올트 옛날 구형 DC830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이라서 본사에서 단종시킨 모델이죠. 단종은 아주 오래됐지만 소모품과 배터리 마저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배터리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 구독자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 제품을 살리고 싶다, 그리고 추가로 경량화, 이런 식으로 스프링 코드를 달아서 가볍게 경량화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. 이제 리튬 배터리로 장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는데요. 디올트 리튬은 선이 네 가닥입니다. 그래서 아마 선 조정하는 게 좀 까다롭고, 그리고 이 모터 자체가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가는 선은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와키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이 두 가닥짜리라서 바퀴다 배터리를 장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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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둥. 과연? 오케이.
빨리 오겠습니다. 둘, 셋, 개, 조, 끝! 리페어 마요네즈였습니다.